여러분, 이번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챌린저를 만나러 챔피언의 방으로 들어와 볼게요. 여태까지 4명의 각각 다른 챌린저를 싸워봤는데, 이게 제가 도전자를 싸우면 싸울수록 똑같은 도전자의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리셋을 계속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챌린저가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이번에 새로운 챌린저가 왔네요. 솔직히 이거 하기 전에 리셋을 3번 했거든요. 계속 글라디오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번엔 새로운 챌린저 용규가 나왔습니다. 난 용규, 마드라자면 스타. 생각해봐, 파트너는 포켓몬스터니까 나는 스타지. 천하를 내 손안에 넣기 위해 바다를 건너 저 멀리까지 알로라, 멀리에서 알로라까지 왔다. 다른 지방에서 온 그 트레이너네요, 용규는. 그렇다면 다섯 번째 챌린저 와 싸워보겠습니다. 포켓몬 트레이너 용규가 승부를 걸어왔다. 처음 포켓몬은 한카리아스가 나오네요. 그거 보니까 댓글에 어느 분이 얘가 드래곤 타입 유저라 드래곤 타입 유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까봐 따라큐를 앞으로 놨는데 다행입니다. 신거리기를 쓰면 되잖아요, 드래곤 타입한테는. 자, 얼음 타입이나 드래곤 타입이 없거든요. 그래서 따라큐에게 많이 의존해야 될 것 같아요. 기러기 덩어리도 쓰고 따라큐가 쓰러지면 일단 지진을 타루로 캔슬해버렸고요. 빨리 앙카라이스가 지진 더 쓰기 전에 치근거리기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앙카라이스를 부러뜨렸고요. 특성이 발동되지 않았네요, 앙카라이스에. 까칠한 피부 있지 않았나요, 얘? 짜랑고거, 얘도 드래곤 타입이죠.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치근거리기 쓸게요. 왠지 따라큐 한 마리로 다 쓸어버릴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서 짜랑고거도 쓰러뜨렸습니다. 포커부스, 얘도 드래곤 타입이에요.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드래곤 타입인 걸 아니까 치근거리기 쓰면 되겠어요. 효과가 굉장하지 않다네. 데어리 타입을 캐슬하는 타입이 있나? 얼굴 못생겼네, 쟤. 쟤, 옆에 얼굴만 봐가지고, 앞에 얼굴은 처음 보네, 이상하게. 아니, 얘, 포커부스 예전에 만나봤는데, 왜 하필 지금 얼굴을 처음 보는 걸까요? 제가 지금, 집중하지 않나봐요, 포커부스에게. 포커부스 처음 만났을 때, 그래가지고 얼굴을 안 본 것 같고, 달비룽은 또 무슨 포켓몬이냐? 그 이상한 용 포켓몬 같은. 아, 그래, 얘였어. 잠시만요, 또 지근거리기 써야지. 얘 그때 알로라 지방에 드래곤 타입 포켓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벌써 4마리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카라이스를 제외하면. 망나뇽, 아, 3마리구나? 죄송합니다. 4마리인 줄 알았어요. 망나뇽도 지근거리기 써야지. 그냥 뭐 따라키 한 마리로 다 끝나는데요, 얘는? 따라키 한 마리 다 죽었어요. 드래곤 타입 포켓몬들이 뭐랄까, 패배해가지고. 용규의 말이 헷갈리네. 포켓몬을 경계해줘야지. 화내는 건지 슬퍼하는지 모르겠어요, 표정을 봐서는. 사람에게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지. 용규도 노래는 잘하지만 전혀 안 팔리던 시절이 있었어. 그래도 죽기 살기로 하는 거야.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말이야. 챔피언이란 대단하구나.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어. 이렇게 용규도 쓰러뜨렸고, 이게 얘가 다섯 번째였지? 여섯 번째 도전자를 만나러 또다시 리셋을 해야겠네요. 이거 리셋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힘들어요. DS가 자꾸 껐다 켜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챌린저들이 누구 있나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섯 번째 챌린저 만나기 위해 계속 리셋 해볼게요. 용규를 이겼고 이번에도 또 챌린저와 싸워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챌린저가 이제 반 싸웠네요, 다섯 명 싸운 거 보니까. 그럼 이번 챌린저는 또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다행입니다. 이번에 다른 도전자가 왔네요. 마마네네. 저번에 멀레인 아저씨 천문대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마마네 캡틴님이시네요. 실현 후 천문대에서 다음에는 승부를 가르자고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 그렇다면 전기타의 포켓몬을 주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마마네 캡틴과 싸웠을 때는 전기 포켓몬이 싸웠을 때가 아니라 그때 실현했었죠? 마마네 캡틴님과 싸운 게 아니라 토게데마루 얘구나. 그 조금 대댄내다면 포켓몬. 잠시만요, 벌컵을 쓰겠습니다. 땅타입 포켓몬이 없거든요 저는. 일렉트릭 필드를 쓰는데 저는 별로 상관없고요. 지금 탈이 있어가지고 벌컵을 한번 더 쓰겠습니다. 오히려 벌컵을 더 많이 하면 제가 더 좋죠. 마비 걸리지 마라. 다행히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상대 토게 대마루에게 섀도크루를 쓸게요. 이들 가드 때문에 방어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데미지를 받았어요. 저거 철시드하고 그 진한 포켓몬이 알고 있는 그 기술인데 고속도치 포켓몬이라서 토게 대마루도 알고 있네요. 가시방어를. 그래서 첫 번째 포켓몬을 쓰러뜨렸습니다. 저번 화에 용결을 지근거리기로 다 쓰러뜨려버려가지고 그 다큐 한마디로 여러분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다큐 한마디로 다 이겨서 편리하긴 했지만 일단 자포코일이 무리공격에 어째 리플렉터 쓰면 내꺼 섀도크루 효과 데미지 낮아질건데 쓰러질거야 이 공격에. 그래 자포코일이 쓰러졌어. 그리고 땅꾸리 얘는 어떻게 싸우지? 너무 따라큐로 싸우는 것 같아 아주. 근데 땅꾸리에게 특히 강한 포켓몬이 없는데 아니야 어흥념 써볼게요. 제가 계속 따라큐 쓰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 자신들이 그리고 여러분도 재미없을 것 같아서 한번 포켓몬을 교체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두 마리도 쓰러뜨렸으니까 이미 괜찮을 거예요. 저는 여섯 마리나 있고. 크로스 초보에 썼는데도 딱구리에게 딜이 안 들어가네요. 오히려 딱구리가 저의 어흥념에게 딜을 더 많이 썼어요. 그럼 영민 써볼게요. 빨리 안 죽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누구냐 왕큰부리의 싫은 소리를 써가지고 깨트리다를 써볼게요. 바위 타입이라서 왕큰부리가 조금 데미지를 안 맞았다고? 싫은 소리가? 그럼 안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깨트리다 쓸게요. 할 수 없이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그 싫은 소리가 안 맞았어요. 싫은 소리 안 맞아도 깨트리다 한 방에 다쿠리가 쓰러져 버렸네. 투급분어 바꿀게요. 전기탈 포켓몬이니까. 아무래도 뭐로 바꿀까? 투급분어는 질버기로 싸우겠습니다. 싸운다 해가지고 투급분원에게 스톤샤워를 쓸게요. 원래 야나박스 저거 효과 별로 없을텐데 급수에 맞아서 데미지가 많이 들어왔고요. 스톤샤워 한번 안 맞았어. 잠시만 안 맞아버렸네. 큰일났네요. 명중률이 낮았나봐요 스톤샤워가. 다행히 질퍼이가 쓰러지기 전에 그 스톤샤워로 투급분원이 쓰러졌고 다음엔 에레킵을? 네 에레킵을은 메타그로스로 싸워야지. 왠지 강한 포켓몬인 것 같아서 제가 가진 또 강한 포켓몬을 싸우게. 원래 따라큐로 싸우면 됐지만 따라큐는
예전에 써봐가지고 그냥 제가 바꾸고 싶 그냥 메타그로스 한번 써보고 싶어요. 제드 파워 써가지고 맥시멈 사이브레이커 쓰겠습니다. 예, 에레키블이 강해가지고 제드 크리스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에레키블 한 방이네. 너무 예, 그 제가 너무 과격했나봐요. 제드 크리스탈 같다. 그리고 마마네 역부족 소중한 포켓몬 걱정마 마마네도 이겼습니다. 어 지금 서치 보니까 저 게임보이하고 통신 링크 케이블이 있네요. 저거 그 아주 옛날 게임기인데 게임보이 어드밴스라고 게임 저 옷을 입고 있네요. 닌텐도 광고할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블루오션 대단해. 포켓몬을 잘 이해하고 있고 포켓몬 승부도 잘 알고 있어. 챔피언에게 이기기 위해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최고의 놀이라는 걸 알았어. 이렇게 하고 또 밖으로 나오게 됐네요. 그러면 6명 싸웠으니까 4명 남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4명 또 싸우려고 한번 리셋 노가다 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도 혹시 뭐야? 아 로토무도가 실수로 잘못 눌렀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리셋해서 챌린지 한번 싸워보세요. 그래야 좋은 경험도 될 것 같고 그럼 저는 이번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화에서 다음 두 챌린저가 누구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